터질 것 같아. 진짜 미치겠네. 나대지 마, 심장아. 나는 X야. 나가실 거예요? 네. 자, 응원했으시죠. 자, 다음 가수는 55호 가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55호 가수님은 과연 어떤 가수인지 보여주세요. 나는 오. 와우. 와우. 나는 바로 지금. 제가 들려드릴 노래가 많이 유명해졌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그거에 비해 저는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가 사랑받았던 만큼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알려질 가수다. 네. 이 노래를 만나기 직전에 잘 풀리지 않아서 음악을 포기해야 하나 싶었을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말은 이 노래를 만나고 나서는 와, 나 음악 해도 되겠는데라고 자신감을 또 갖게 네. 그런 노래인 거죠? 네, 그 정도로 저한테는 큰 선물 같은 곡입니다. 와, 어떤 노래길래. 심사위원분들도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바로 무대 한번 볼까요? 언제 노래인지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왜냐면 너무 큰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데? 지금 뭔데? 네, 오늘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얼굴 한번 알려보죠. 네. 알겠습니다. 55호 가수님의 무대 시작합니다. 그 들으면 모두가 알만한 노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알려지면 얼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잖아. 조금이라도 알잖아. 여덟 명 중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노래를 들어도 모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대참사. 대참사 뭐.
네, 55 가수님. 최종 7개 여기 또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 지금 무서운 거다. 와. 감사합니다. 야. 말씀하신 대로 오늘 얼굴 알려졌죠? 예. 진짜. 진짜 알려졌어. 완전 알려졌어. 아니, 저도 이거 외국 분이 부른 줄 알았어요. 아, 네, 그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도 외국 곡인 줄 알았어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가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틀리는 이유가 뭘까? 너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자식 잘 키워. 이게 어디서 씨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리려고. 저는 사실 이 드라마 봤었거든요. 예. 실제로 이 드라마가 방영되고 우리 귀에 익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의 무대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 눌렀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본 적은 없어요. 드라마를 많이 보는 편이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곡은 알아요. 아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워낙 이 곡이 그냥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화제였는데 왜 활동을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했는데 노래가 가수를 삼켰다라는 표현이 아. 혹시 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의 간극을 스스로 좁혀가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렵고, 네. 저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막 드라마까지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네. 선입견이 좀 없었어요. 무대를 계속 보는데 이 곡이 딱 We All Right 요것만 저희들이 기억하잖아요. 네. 근데 뒤에 서사를 만들어내기가 사실 보컬이 굉장히 난해한. 그런 곡인데 아, 실력이 되게 좋아서 이 곡을 불렀구나. 네. 그 생각에 합격 버튼을 눌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 이제 기대가 큽니다. 네. 다음 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와! 아, 근데 얼굴은 다 처음 본다. 저렇게 유명한데. 와, 진짜 나오다니. 와, 소름. 네. 해냈어. 아 근데 팔 어깨인 기대했는데 조금 아쉽네요.